안녕하세요. 펍지 e스포츠 팬 여러분. 2021년 펍지 e스포츠를 화려하게 장식할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1이 개최됩니다. 유럽, 에이펙, 아시아, 아메리카 각 4개 권역에서 진출한 32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PGC 2021. 11월 19일 랭크드 시즌을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되는 위클리 시리즈, 그리고 그랜드 서바이벌과 대망의 그랜드 파이널까지 다양한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위클리 서바이벌입니다. 위클리 서바이벌은 위너위너 치킨 디너롤로 화요일에서 목요일 총 3일간 16매치를 진행하는데요. 치킨을 먹은 팀은 바로 서바이벌 졸업, 해당 주차의 위클리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위클리 파이널에 진출한 16팀은 주말 동안 총 10매치를 포인트룰로 치르게 되고, 매주 위클리 위너에게는 그랜드 파이널 직행 티켓이 주어집니다. 또한 위클리 파이널 진출팀들은 다음 주 위클리 서바이벌 첫 번째 매치부터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위 16팀의 서바이벌 진입 순서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바로 포인트룰로 진행되는 순위 결정전입니다. 첫 주차는 랭크 디시전을 통해 32팀의 순위가 정해졌다면 2주차부터는 바텀 16을 통해 17위에서 32위의 순위가 정해지게 되죠. 3주 동안 위클리 시리즈가 진행되고 나면 위클리 파이널 성적에 따라 그랜드 파이널 진출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위클리 시리즈에서 직행한 위클리 위너 3팀과 3주간의 위클리 파이널 누적 포인트 상위 9팀까지 총 12팀이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12팀을 제외한 그랜드 파이널의 남은 4자리는 그랜드 서바이벌을 통해 정해집니다. 단 하루, 치킨을 먹은 4팀이 그랜드 파이널의 마지막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죠. 이렇게 모인 16팀은 3일 동안 15매치의 그랜드 파이널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랜드 파이널에서 포인트 1위를 차지하는 팀이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1의 챔피언이 됩니다. PGC 2021 챔피언에게는 글로벌 챔피언이라는 명예와 함께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의 응원이 담긴 크라우드펀딩이 기본 상금에 추가로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에 PGC 2021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팀과 선수들을 위한 특별 상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PGC 2021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은 해결되셨을까요? 이제 정말 개막만을 남겨두고 있는 PGC 2021. 과연 세계 최정상에 오를 팀은 누가 될지. 2021년 펍지 e스포츠의 새로운 챔피언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목소리) 펍지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e스포츠 최강자전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1 선수단 미디어데이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클럽 크로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 행사에 참여해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마지막을 장식할 PGC 2021의 인트로 영상을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이 벌써부터 콩닥콩닥 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PGC 2021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행사장 방역 또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들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방역 데스크 에서는 수시로 체온 체크와 손 소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심하고 저희 대회 즐겁게 즐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으로 진행되는 PGC 2021 선수단 미디어데이에서는 PGC 2021 상세 내용 안내, 참가 선수 인터뷰, 그리고 PGC 2021 타이틀 티저 영상 공개 등을 통해 대회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기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PGC 2021의 상세 내용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GC 2021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진행된 PGC 2019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대회인데요. 이번 PGC 2021은 바로 내일이죠.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대회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PGC 2021은 크게 랭크 디시전, 위클리 시리즈, 바텀 16, 그리고 그랜드 서바이벌과 그랜드 파이널로 나누어집니다.
정확히 한 달간 진행되는 PGC 2021 기간 중 무려 24일 동안의 대회 일정인 만큼 다채로운 대회 포맷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PGC 2021 동안 진행되는 대회들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PGC 2021 경기들 중 가장 먼저 만나보시게 될 랭크 디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랭크 디시전의 경우 각조별로 8개 팀, 총 4개 조로 나뉘어 32개 팀이 3일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랭크 디시전은 오후 1시와 저녁 7시 하루 2회로 나뉘어서 진행되고요. 6개 매치씩 총 12개 매치가 매일 진행됩니다. 랭크 디시전은 에랑겔과 미라마 두 개의 맵으로 진행되며 순위 포인트와 킬 포인트가 적용되는 포인트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3일간의 랭크 디시전 최종 포인트에 따라 1위부터 32위까지 순위를 나뉘게 되는데요. 1위부터 16위까지는 1주차 위클리 서바이벌 첫 번째 매치부터 출전 기회를 얻게 되고요. 17위부터 31위까지는 순차적으로 위클리 서바이벌의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7위는 위클리 서바이벌 두 번째 매치, 18위는 세 번째 매치, 31위는 16번째 매치부터 출전 기회를 얻게 되고요. 32위를 기록한 팀에게는 아쉽게도 1주차 위클리 서바이벌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위클리 서바이벌 경기의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디시전 이후 진행되는 위클리 서바이벌은 배틀로얄의 본질적인 재미를 살리는 룰이죠.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룰로 진행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위 포인트나 킬 포인트에 상관없이 치킨을 먹는 팀이 무조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위클리 서바이벌은 총 3일간 진행되며 1일차와 3일차는 5개 매치, 2일차는 6개 매치, 이렇게 총 16개 매치가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랭크 디시전과 이후 진행되는 바텀 16은 순위에 따라 팀들 간의 위클리 서바이벌 출전 기회의 차이가 나누어집니다. 자, 16개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치킨을 획득한 팀들은 해당 주차의 위클리 파이널로 진출, 치킨을 획득하지 못한 16개 팀들은 바텀 16이라는 순위 결정전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위클리 파이널의 경기 방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틀간 총 10개 매치가 진행되는 위클리 파이널입니다. 랭크 디시전과 마찬가지로 순위 포인트와 킬 포인트가 적용되는 포인트 룰 방식으로 진행되며 순위에 따라 각각 10포인트부터 0포인트까지 적용, 킬을 기록할 때마다 1킬당 1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이틀간 위클리 파이널이 진행되며 종합 포인트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팀에게는 그랜드 파이널 직행 티켓이 주어집니다. 자, 이어서 바텀 16의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까지 해드리죠. 자, 1주차와 2주차 위클리 시리즈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난주차 위클리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16개 팀들이 바텀 16을 통해 다시 한번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바텀 16은 주차별로 6개 매치로 진행되며 순위 포인트와 킬 포인트가 적용되는 포인트 룰 방식이 적용됩니다. 랭크 디시전과 마찬가지로 바텀 16 순위에 따라 차주에 진행되는 위클리 서바이벌 출전 순서가 정해지며 바텀 16에서 16위를 기록한 팀에게는 다음 주 위클리 서바이벌 출전 기회가 역시 주어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PGC 2021 그랜드 서바이벌에 대한 안내로 넘어가 보시죠. 3주 동안 진행된 위클리 시리즈에서 위클리 파이널 승리를 차지했거나 누적 포인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12개 팀들이 PGC 2021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하게 됩니다. 남은 20개 팀들 중 위클리 시리즈 누적 포인트 순위 32위를 제외한 19개 팀이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그랜드 서바이벌에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랜드 서바이벌은 단 하루 총 4번의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한 12개 팀들을 제외한 위클리 시리즈 누적 포인트 상위 16개 팀들은 그랜드 서바이벌 첫 번째 매치부터 출전할 수 있으며 나머지 팀들은 위클리 서바이벌처럼 누적 포인트 순위에 따라 출전 기회가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그랜드 서바이벌 참가 자격을 얻은 팀들 중 4번의 매치에서 치킨을 기록한 단 4팀만이 그랜드 파이널의 마지막 티켓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GC 2021 대망의 우승팀이 결정되는 그랜드 파이널의 진행 방식 어떨지 살펴보시죠. 자, 3번의 위클리 파이널 승리 및 3주간에 진행된 위클리 시리즈 상위팀, 그리고 4번의 그랜드 서바이벌 매치를 통해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한 총 16개 팀은 하루에 5개 매치, 3일간 총 15개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 그랜드 파이널은 위클리 파이널과 마찬가지로 순위 포인트와 킬 포인트가 적용되는 포인트를 방식으로 진행되며 맵은 에란겔과 미라마에서 16개 팀이 경쟁하게 되겠습니다. 3일간 진행된 그랜드 파이널의 누적 포인트 순위 1위가
PGC 201 영광의 챔피언 타이틀을 얻게 되며 순위 상금 및 스페셜 프라이즈를 포함 총 200만 달러의 상금이 참가 팀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네, 이로써 PGC 201 대회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GC 201에 대한 궁금한 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하단에 질문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GC 201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닌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은 추후에 있을 기회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32개 팀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만나보시죠. 'Cause of Mill and Manuel there to respond has dominated the PCS this year. Huge stuff from them. 네, PGC 201에 참가하게 된 32개 팀의 소개 영상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또 반가운 얼굴들을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바로 내일 펼쳐질 PGC 201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PGC 201에 참가하게 된 유력한 우승 후보 6개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 인터뷰에 참여한 선수들의 소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젠지의 피오 선수. 자, 그리고 소닉스의 티글튼 선수. 버투스프로의 바툴린 선수. 바오난 유나이티드의 가데이스 선수, 오스의 킥스타트 선수, 패트릭 호로드의 엑스레프트 선수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GC 201의 강력한 우승 후보 6개 팀의 한 명의 선수들을 모아 6명의 선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들께 선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젠지의 피오 선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젠지에서 호두를 먹고 있는 피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닉스 티글튼 선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Hey, 소닉스 팬스 온라인. It's lovely to have you. Hopefully you enjoy the interview. 네, 계속해서 바툴린 선수의 인사도 들어볼까요? Приветствую всех, капитан команды Virtus.pro Александр Батулин. Надеюсь, вы получите кайф от просмотра.
네, 안녕하세요. 알렉산드로 바툴린 VP 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데이스 선수의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Quốc Đại đến từ đội tuyển Bina United. 안녕하세요. 바오남 유나이티드에서 온 가데이스입니다. 킥스타트 선수. Hello everyone. I'm Kickstart from Oath Gaming.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레프트 선수의 인사까지 청해 들어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틀코로드의 엑스레프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명의 선수들과 함께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클럽 크로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님들께서 선수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을 사전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선수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요. 현장에서 추가로 주신 질문에 이어서 답변하는 시간으로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젠지 피오 선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이번 대회 가장 견제되는 팀은 어떤 팀이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팀들도 다 견제가 되고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잘하니까 여기 대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조금 탐색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젠지의 많은 선수들과 여러 번 인터뷰를 나눠봤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건 사실 우리 팀이 가장 강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살짝 알고 있거든요. 피어 선수 어때요? 사실 이번에 PCS5 때 좋은 성적을 못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제 이거는 세계대회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 대회 젠지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럼 피오 선수 개인적으로 좀 이 선수의 플레이 한번 직접 좀 만나보고 싶었다, 관심 가는 선수가 있으셨나요? 예, 티글튼 선수나 엑스레프트 선수가 이제 좀 화려하게 게임을 많이 하길래 제가 그런 쪽으로는 아직 뛰어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거짓말이신 것 같은. 이노닉스 선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네. 화려한 플레이를 PGC201을 통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티글튼 선수와 엑스레프트 선수를 피오 선수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강팀 중 또 한 팀이지만 사실 얼마 전 있었던 PGIS의 성적은 다소 좀 아쉬운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떤 점을 좀 개선해서 PGC201에 함께하고 계시며 또 이 변경된 룰셋이 젠지에게 어떤 방향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지도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예, 그 당시에 에스더 선수가 좀 휴식을 취하고 왔었어가지고 그랬는데도 3등한 거면 엄청 잘했다 생각하고. 그쵸, 네. 지금은 좀 합을 더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에 대한 자신감이 남다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또 하나의 강팀 소닉스의 티글튼 선수는 어떤 마음일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티글튼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패트릭 크로드 엑스레프트 선수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모습 팬들에게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소닉스와 패트릭 크로드 양 팀의 강점은 일단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I think that our two teams are respectively the mechanically best teams in our regions. I think Xleft specifically is probably the best mechanical player of the tournament. So it's a lot of fun playing with him. I've become quite good friends with him. And I just think that a lot of that stems from our confidence. The Sonics and Petrichor Road are equally as confident. And I think that that carries a lot of weight in PUBG. 그렇다면 티글튼 선수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닉스와 패트릭 크로드 이번 PGC201의 최종 성적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I would like to see both of our teams near the top of the leaderboard. Obviously, Petrichor Road being the champions of China, they have a lot of weight on their shoulders, and I think that China has been starved of a world championship for a very long time now. So it would be awesome to see Petrichor Road lift the trophy even. But we will do our best to make sure that we're in that position too. 자, 자신감이 넘치는 또 티글튼 선수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변경된 룰이 이 게임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계시는지도 티글튼 선수의 생각 궁금한데요. 소닉스에게 좀 좋게 작용할까요? I think that now we've had a lot of practice with the chicken dinner scenarios throughout the PCS4 and PCS5. We'll be very strong in the weekly survival. It'll be the same format as PGIS, except we'll find it easier to qualify for the weekly finals now. 더 좋게 작용할 것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티글튼 선수의 답변이었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버투스 프로의 바툴린 선수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팀에 새로운 선수가 추가가 되셨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바툴린 선수는 생각하시나요? Я думаю, что Ваня – это игрок,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являлся чуть ли не лучшим в мире. И у него за спиной очень много лановых побед. Поэтому он привнесет в нашу команду очень много полезног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этого глобала. И я верю, ч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нашим хорошим приятелем и стоит за нашими спинами, такой человек – это очень крутой бонус для нашей команды. 네, 오바 선수가 경험했던 많은 대회들이 저희에게 큰 도움을 줄 거고 대회 기간 동안 저희의 좋은 친구가 되고 가능한 모든 면에서 좋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실력 좋은 선수가 저희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바툴린 선수의 답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바 선수가 합류한 지금의 버투스 프로 합이 몇 퍼센트 정도 맞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도 듣고 싶네요.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 최상의 컨디션을 예상하고 있는 버투스 프로입니다. 사실 바툴린 선수 이번 인천 영종도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적응하는 데 좀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준비하면서 조금은 힘들었던 점 있으셨을까요? Я думаю, что первая поездка в Корею, она все-таки была такой отчасти шоковой для нас, да, то есть мы привыкали к тому, что здесь происходит, совершенно все новое. В этот раз мы приехали, мы уже привыкли к этой еде, привыкли ко всем людям, и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только побеждать. 네, 저번 PGS 대회에서는 저희가 한국 시차와 음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번 대회에는 이미 익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승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툴린 선수 시차와 음식에 적응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한국에 다시 오면 꼭 다시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있으셨나요? Yeah,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Oh, yeah, I'm calculating. Лапша, наверное, очень вкусная здесь. 제 생각으로는 라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또 한국 라면의 맛을 또 기억하고 경기장에 돌아오셨군요. 꼭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줄 버투스 프로의 모습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우나움 유나이티드의 가데이스 선수인데요. 이 PCS5에서 꾸준한 실력으로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셨고 결국에는 우승까지 거머쥐셨습니다. 이번 PGC201에서는 또 어떤 플레이를 준비해 오셨을지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Trước mắt thì tụi em đã chuẩn bị cho mình một tâm lý thoải mái nhất có thể vì đây là một giải đấu mang tầm cỡ thế giới. Về phần chiến thuật cũng như là lối chơi thì tụi em sẽ áp dụng các chiến thuật khác nhau cho các luật chơi khác nhau để có thể thích nghi tốt nhất có thể và chiến thuật của tụi em là gặp là bắn. 이번 대회가 세계 대회인 만큼 좋은 컨디션과 최대한 부담 없이 마음가짐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어를 할 거고 저희 팀 전략은 다른 팀과 만나게 되면 바로 교전하겠습니다. 다른 팀과 만나게 되면 바로 도전하겠다라는 다소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예상하는 듯한 답변까지 좀 보여주셨는데요. 자, 몇 주 전부터 입국을 하셔서 이 경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데이스 선수 준비하면서 좀 컨디션은 어떠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컨디션 어떠신가요? Sau những buổi trên stream và ăn uống thì tụi em đã dành ra thời gian để nghiên cứu cũng như là phân tích các lối chơi của các đội đến từ các khu vực để chuẩn bị cho mình những thứ cần thiết nhất. 스크림과 식사 끝난 후 다른 팀의 플레이어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대회에 필요한 작업들은 준비했습니다.
100% 대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들을 한국 인천에서 좀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바오남 유나이티드 PJC201에서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다섯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스의 킥스타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팀에 합류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지역 대회입니다. 어떤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It was very easy to join Oath. The transition was very smooth, and as soon as I joined, it was it's like I've been on the team for years. And I think after the amazing year we've had so far, I think we're going to finish it off strong and win PGC. 자, 이어서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팀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좀 스크림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지켜보셨을 텐데 가장 견제되는 팀 킥스타트 선수는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 believe Pero is our biggest rival right now because we're fighting for our landmark in Minas, and they're obviously very good. I think they'r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tournament, and we'll be keeping an eye on them the whole time. 오, 그럼 개인적으로 이 팀에게는 정말 지고 싶지 않다라는 팀도 있을까요, 킥스타트 선수? I don't understand the question perfectly, but I don't understand the question. 지고 싶지 않은 팀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당연히 지고 싶은 팀 없겠죠. 다 이기고 싶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실 패트리코 로드 엑스레프트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경된 룰이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엑스레프트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바뀐 룰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격려를 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선수들이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규칙에 당연히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WBCD나 아니면 슈퍼 룰이나 저희한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뭐 피오 선수, 티글튼 선수를 비롯해서 킥스타트 선수 역시 굉장히 견제되는 팀으로 패트릭 로드 팀을 뽑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엑스레프트 선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다른 팀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것 같네요. 그만큼 PCS 시리즈를 통해서도 보여준 패트리코 로드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팀들이 견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회이다 보니까 기존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팀들과도 교전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어떤 팀이 가장 또 엑스레프트 선수 개인적으로는 견제가 되는지도 듣고 싶네요. 가장 위협적이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각 지역에서 우수한 팀들이기 때문에 꼭 고르라고 하면 굉장히 세계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팀들을 좀 고르고 싶습니다. 중압감이 있는 속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대회에 임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엑스레프트 선수의 답변입니다. 좋은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뜨거나 PGC201에 좀 자만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까지 좀 엿볼 수 있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있을 PGC201에서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되는 여섯 선수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선수 인터뷰는 이쯤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우승 각오 또 목표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한마디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 선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2021년 PGC에서는 꼭 우승컵을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한테 응원해주시는 만큼 이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티글튼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orry, I missed the question. The translator was very... 네, 우승 각오와 목표를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mean, you know, we're a very competitive team, and Gen G has gone back-to-back championships in the past, and we definitely want to match that and beat that. So to do that, we're going to have to win this year. 네, 답변 들었습니다. 자, 바툴린 선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Я уже давно иду к цели, чтобы победить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Мы выиграли всевозможные турниры в Европе,
И я уверен, что прямо сейчас мы в своей лучшей форме, чтобы взять чемпионство и мировое. 네, 저희는 이미 유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대회를 승리하면서 유럽의 강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저희 컨디션에 따라 이번 PGC 대회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는 답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데이스 선수의 우승 목표와 각오를 청해 듣겠습니다. 아우 quyết tâm của tem sẽ là nằm trong top 8 và cao hơn nữa là một chức vô địch và mục tiêu của tem sẽ là tem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đạt được thành tích tốt nhất. 네, 저의 목표는 8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킥스타트 선수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I believe as long as we stay focused on ourselves and we stay calm and collected that we have a very high chance of winning PGC.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트릭 코로드의 엑스레프트 선수의 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목표가 네, 지난번 PGIS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이걸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표도 우승입니다. 자, 모든 선수들의 마음속 하나의 목표는 우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2를 앞두고 선수 인터뷰에 도움을 주신 모든 선수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PGC의 타이틀 티저 공개를 끝으로 선수단 미디어 데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영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